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좀 운치가 있고 이 그림자를 아름답게 해서 운치가 있고 여기 만약에 시커먼 그림자 다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이 그림 보고 갖고 싶다 생각 안 해요. 그죠?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 무덤을 보고 좀 그리움이 있어서 눈물이 보이게 살아봅시다. 아, 네. 그죠?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죽을 걸 걱정하면서 살아야겠어요. 내가 살면서 유치찬란한 단색만 칠하고 살았으면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내 그림을 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 앤드루스에서 총장 시절에 연합회에서 앤드루스에서 총장 시절에 연합회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워커힐에서 초대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워커힐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환자들하고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초신자들도 아니고 불신자들하고 많이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저도 이제 남편 죽었으니 지쳐서 이제 그만두자, 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로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겨서 제가 우리 김철웅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좀 상담을 하려고 했어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저 음성집 때문에. 그런데 차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만 병을 들었어요. 내가 거의 죽게 생겼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그때에 우리 저 교회에서는 아무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 우리 이금자 집사님이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아마 독거노인이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와서 식사하라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식사하러 오랜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처음에는 좀 사양도 하는 척 하다가 염치 불구 하고 가다 보니까 가족이 그리워서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그 아프던 것이 살아났어요. 그 집사님이 해준 그 피토케미칼, 제가 옛날에 여기서 얘기할 때 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거 복사해 드릴 수 있어요. 피토케미칼. 지금 오늘도 어제도 양 목사님도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피토케미칼 얘기할 때 꿈쩍도 안 하셔요. 제가 참 실망했습니다. 지금 이게 현대 영양학, 현대 의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1절,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9장 4절 그걸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씨 맺는 열매와 씨 맺는 나무와 열매 맺는 과일과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색깔, 붉은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흰색, 초록색 이걸 골고루 섞어서 밥을 차려 먹으면은 암도 낫고 다 나아요. 이거를 해야지 말라 했을 때까지 지금 해야지 말라 해서 아직은 해야지 않은 것 같아요. 덜 해야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게 해지면은 우리 그것도 못 먹으니까 지금 그거를 빨리 많이 먹어서 여기 하나님과의 레이더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두엽을 망가뜨리지 않고 전두엽을 고쳐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서 얘기했는데 진짜 뭐 관심 없더라고요. 근데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의학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하니까 양 목사님도 여기 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물 활성 영양소를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장모님 댁에 가서 열심히 얻어먹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다시 나고 사르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빨리 지금 또 새 유행에 접하고 있어. 막 주스만 짜 먹어야 되고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스만 짜 먹어야 되면은 주스도 좋아해서 주스 나쁘다는 소리 아닌데 주스만 짜 먹으면 주스 기계를 주셨지 우리 이빨은 왜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빨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이빨이 있는 한 잘 씹어서 잘 잡수시면은 다 살아요. 그래서 저처럼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 다시 맞으니 하고 노래를 부르기가 좀 죄송하다고.
안식일 다시 맞이하는데 엿새 동안 일을 안 하고 은퇴하고 놀고 먹으니까 부를 게 없다고 그러셔. 저도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신목사님이 옛날에 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학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첫째 영어를 잘해야 되고 둘째 자기 전공에 충실해야 되고 셋째 컴퓨터를 잘해야 된다. 이게 공세다. 앞으로 그래야 너희들이 취직이 잘 된다. 지금 벌써 그거 다 지나가고 우리가 한때 그래서 잘했는데 지금은 다 지나가고 다 똑같아졌어요. 저 바깥에 있는 학생들도 다 그만큼 잘하거든요. 1인 3기 교육. 그래서 나도 이제 독거노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독거노인이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엿새 동안 내 전공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저 열심히 그림 그립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무슨 모임이 있길래 늦게까지 남아있는 분은 그림 한 장 드립니다 하고서는 그분한테 한 장을 선물했더니 전부 다 남아서 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구나. 뭐 교회 예배 잘 참석하면은 드립니다 하는 걸 여기서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환자가 있으면 열심히 돌봐주고 현미밥 해드리고 뜸통도 그래서 100개를 주문했어요. 이제 오늘 양 목사님 말씀이 뭐 두 개로 세 배로 증가한대요. 백 결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오후에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안식일 오후가 아니라 금요일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가서 반찬거리 뭐 한 만원 2만원치만 사면 충분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도자들을 3년 동안 아름다운 곳에서 대접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자면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고 그림자가 없으면 그림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하이라이트 찍으세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고 그림자를 아름답게 잘 마치고 그림을 잘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찍어주는 거냐면은 내가 찍는 게 아니고 올드 마스터 하나님 에? 선생님이신 그 선생님이 그 붓으로 찍어주시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그 찍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리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날이 오면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제가 언제 다시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마저 다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질문에 대답할 언어가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손등에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을 주목하는 내 이웃을 위해 흘린 내 눈물이 있어야 한다.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 딸을 위해서 흘린 적이 있어도 내 이웃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있으면 내 아들, 딸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씻겨주십니까? 그날이 오면 그분이 만지시는 내 몸에 섬김의 상처들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생명책에 그가 부를 내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내 시간 손해보기, 내 물건 손해보기, 내 마음 손해보기, 내 돈도 좀 손해보기로 사시면 내 무덤 앞에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네.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 이거면 돼요. 나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다. 늙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추하게 늙는 것은 두렵다.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욕심을 버리긴커녕 더욱 큰 욕심에 힘들어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또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노인이 될까 정말 두렵다. 나는 정말 멋지게 늙고 싶다. 육체적으로는 늙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복학한 대학생 정도로 살고 싶다. 늘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면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다. 복학한 대학생 정도로 살고 싶다고 젊은이들 속에 끼어들어가서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소리. 말을 많이 하면 아무도 젊은이가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말고 손이 말을 하게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관대하고 부지런한 그런 노인이 되고 싶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늘 어떤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줄까 고민하고 싶다. 어른 대접 안 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근사한 노인이 되고 싶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눈 감을 시간도 없다는 불평을 하면서 하도 오라는 데가 많아 집사람과 수시로 행방불명이 되는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부러워할 수 있게 멋지게 늙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나 자신은 미소를 지으며 죽고 싶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타까운데. 대학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어제. 아니 그 그 네. 뭐야 5년 전에 네. 찜질을 해준 사람이에요. 침례를 받았는데 그 찜질을 해 그 딸을 또 데리고 왔어.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야 오늘. 세상에. 그러니까 참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내가 밥을 많이 한 거야 자꾸. 그래서 밥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여기 저 하얀 국수만 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